네, 8 시리즈 그랑 쿠페 트렁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키는 이렇게 생겼고요. BMW 키와 똑같죠. 얼마 전에 840i의 트렁크를 보여드렸었는데 그때 트렁크가 좀 많이 어둡게 나와서 이번에 새로 다시 찍었습니다. 한국에서 출시할 적에. 트렁크는 모두 전동식이고요. 버튼으로도 열수 있고 또 킥으로도 열 수가 있습니다. 쿠페스러운 디자인이다 보니까 뒤가 아주 해치가 전체가 열렸으면 좋겠는데 밑에는 또 번호판 있는 쪽은 좀 턱이 져 있죠. 그리고 그 밑에는 저런 삼각대가 비상시에 쓸수 있는 삼각대가 수납이 됩니다. 그리고 공간은 좀 깎이긴 했는데 양옆에가 그래도 골프백 3개까지는 충분히 실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 2열 폴딩도 돼가지고 폴딩할 경우에는 더욱더 넓은 공간을 쓸 수가 있습니다. 트렁크에 있는 레버를 당기고서 이제 앞쪽으로 가서 시트를 당기면 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차는 아무래도 5인승이 아니라 4인승이다 보니까 뒤에다가 이렇게 시트를 접고서 골프백 넣고 보스턴백 넣고서 한 성인 3명이서 뭐 여행을 간다거나 하기에는 참 여유로울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전동식으로 이렇게 또 쉽게 닫힙니다. 닫힐 때 소리가 상당히 적죠. 킥으로도 물론 열 수가 있습니다. 또 닫는 것도 킥으로 닫히고요.